그룹 신촌 블루스 출신의 가수 김형철이 급성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오전 발인했는데요.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 김현 씨과 함께 신촌 블루스에서 보컬로 활동했던 김형철이 급성 간암으로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향년 46세. 지난 1월 급성 간암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이란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지난 2일 운명했습니다. 고인이 된 김형철은 그룹 신화창조와 신촌블루스에서 보컬로 활동했고, 보이지 않는 꿈을 비롯한 솔로 앨범 6장을 발표했습니다. 고 김현식 추모영화 비처럼 음악처럼을 비롯해 노랑머리에도 출연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99년부터는 대구로 내려와 음악스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가장의 죽음 앞에 어린 딸과 단 둘이 남게 된 부인 김재준 씨의 오열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영철의 죽음이 전해지자 많은 가요계 관계자들은 대구에 있는 빈소를 방문해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병으로 간질환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접한 동료와 선후배들은 슬픔을 참지 못했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며칠 전에 통화를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금방 일어나실 것만 같았어요. 좋은 데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연결식이 있었는데요. 많은 동료들이 김형철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가족과 많은 음악인들을 두고 홀로 먼 길을 떠나는 김형철.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